36회 제철 국가로서의 부여의 면모. 보통 중국의 고대라고 하면 기원전 2070년경 하나라 건국에서 시작해서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1840년까지를 말한다. 거의 4000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화 혹은 화하라고 생각했으며 그 활동 무대는 이 지도에서처럼 황하와 양쯔강 중하류 유역 사이의 비옥한 땅이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땅 화하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중화, 동쪽으로 동이, 남쪽으로 남만, 서쪽으로 서융, 북쪽으로는 북적이라는 오랑캐, 즉 야만인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했다. 동이는 회수와 양쯔강 하류 지역 사이의 평야지대에서 바레만에 이르는 해안가에서부터 이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중화 중심주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고방식은 늦어도 주나라 시대인 기원전 1000년부터 중국이 서양에 의해 패배를 맛보게 되는 180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사서 삼국지는 서기 3세기인 위나라 때를 기준으로 동이족에 대한 기술을 삼국지 안의 위지라는 하위 범주에 넣고 있는데 여기 포함되는 고대 국가는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음루, 예, 한, 마한, 진한, 변진, 그리고 외다. 이 중에서 부여는 동이족 전체가 전반적으로 냉혹한 시선으로 기술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하는 듯한 논조로 쓰여져 있다. 서기 3세기면 한반도에는 이미 제철 문화가 정착된 지 500년 이상 지난 시기이다. 북으로 부여에서 남으로 삼한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철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때다. 그런데 철을 생산하는 곳에 대한 언급은 딱 한 군데, 변진조에만 나온다. 우리가 가야라고 부르는 나라를 삼국지에서는 변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철이 많이 나와 한, 예, 외가 모두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가야, 진수가 말하는 변진은 낙동강 수계를 따라 펼쳐지는 본토보다 최소한 수십 배 넓은 동아시아 해안 지역을 잇는 네트워크까지 더해서 고려해야 할 해상국가였다. 마치 유럽 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뛰어난 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가야의 능력이었다. 그래서인지 진수도 딱 16자를 할애해서 가야의 철 생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이 철을 생산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반도 철기시대 유적지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들에서 나오는 철이 다 가야에서 갖다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여와 같은 경우는 풍부한 철광석과 석회석, 강을 끼고 있는 지형, 백두산계 산림에 근접한 위치 등 고대 제철국가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만큼의 철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지도는 한반도, 즉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서부터 남해안에 이르는 지역만을 표시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몰라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강역이라고 알아왔던 토끼 모양의 지역이다. 여기에는 부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백제와 가야가 장악했던 동아시아의 해안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고대사를 제대로 논하려면 이 지도를 넘어서는 공간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이 동이라고 불렀고 일본이 카라라고 불렀던 지역까지 즉 만주평원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있는 지역에서 바레만을 따라 중국의 동해안 일대의 상당 부분에 걸쳐 있으며 일본의 북서부 해안 지역까지 포괄하는 공간 스케일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여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한민족 활동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한민족의 철기 문화에 대해 논하게 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다. 아직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민족의 철기 문화 흐름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철기 문화의 정착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민족의 활동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선명하게 설명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제는 아니지만 일단 이 시리즈에서는
한민족의 활동 범위를 이런 확장형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 한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중화지도에서 보이는 회수와 양쯔강의 하류 해안 지역, 북쪽으로는 만주평원, 동남쪽으로는 일본 열도의 서북쪽 해안 지역에 이르는 공간이다. 물론 시기에 따라 이보다 더 확장될 때도 있었으며 좀 더 축소될 때도 있었지만 고대 동아시아에서 이 정도가 같은 언어와 유사한 풍습을 공유하는 집단, 현대의 우리가 말하는 한민족의 강역으로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고대 국가 부여의 중심지였던 현재의 중국 지린성 창춘시 일대에서는 제철 및 철기 유적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 이 최근의 발굴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부여가 철기 사회였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나온 유물들로 충분히 입증된다. 그리고 지극히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의 행간을 보아도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활과 화살, 칼과 창으로서 병기를 하고 집집마다 모두 갑옷과 무기가 있다. 역시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대목을 해석하길 부여는 국민 개병제였다고 했다. 즉, 모든 국민이 병사로서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체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본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끄는 글자가 있다. 갑옷 개자다. 이것은 철판을 얇게 두드려 펴서 조각조각 이어서 만드는 갑옷을 가리키는 글자다.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요로이라는 혼독으로 읽으며 한참 후대인 15세기에 처음 등장한 주로 가죽의 약간의 철판과 동판을 섞어 만든 갑옷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서를 보면 원래 이것은 개라는 가벼운 철로 만든 갑옷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부여에는 모든 집에 철제 갑옷이 있었다는 얘기다. 모르긴 해도 그 시대 동아시아 전역의 모든 국가들에서 집집마다 철제 무기와 철판으로 만든 갑옷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춘수가 이 부분을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다른 무엇보다 부여의 철이 얼마나 흔했는지 말해주는 대목으로 봐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부여는 철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철기 전파의 유라시아 대륙 북부 경로를 살피고 지형, 지질, 자원 분포 등 고대 제철 사회의 조건을 검토한 후 부여의 중심지였던 창춘 일대에서 제철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라 추정하게 됐다. 2022년 12월,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된 이 지역 철기 유적 발굴 뉴스를 접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때 마치 찾기 어려웠던 퍼즐 조각 하나를 찾아 끼워놓고 나니 전체 그림에 대한 감이 잡히게 됐을 때 같은 희열감이 있었다. 그 퍼즐 조각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부여는 철기 전파의 유라시아 대륙 북부 경로를 거친 흐름이 남쪽으로 내려가 가야와 연결되는 지점에 놓이는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역사로 보아도 손꼽힐 만한 제철 강국이 됐던 가야다. 그 위대한 융합의 장면을 보기 전에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반도 북부의 제철 국가 부여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림을 그려볼까 한다.